살아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좀 잘 안 풀려서 꼬였다 그러면 아마 군사 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. 안녕하세요. 평양에서 온 강희입니다. 함흥에서 온 정하늘입니다. 네 여러분, 오늘은 저희가 북한군에서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탈영병 본 적 있어요? 네, 본 적 있습니다. 저는 언제 봤죠? 저는 자대 배치 받아서 1년 정도 군생활 했을 때 그때 저보다 1년 먼저 나온 선임이 탈영했다가 잡혀 들어온 걸 봤습니다. 아 진짜요? 네. 왜 탈영을 했어요? 진술한 걸로 보면 너무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고향으로 탈영했던 걸로 진술을 했습니다. 한우 씨는 본 적 있나요? 저는 탈영병을 신병훈련 때 봤었거든요. 신병훈련 때 탈영도 하네요? 네, 탈영하다가 이틀 만에 잡혔습니다. 개성 시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혔던 기억이 있고요. 네.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엄중한 처벌은 안 받았습니다. 어떻게 처벌받았죠? 보위부에서 조사 약간 받고 그리고 다시 신병훈련소에서 다시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. 그러면 그 친구들은 당시에 어떤 처벌을 받았죠? 이게 신병 때랑 자대 배치 받아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쵸. 자대 배치 받아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군단 검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군단 검찰서 옆에 무슨 구류장이나 용창 같은 게 있나 봐요. 네.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 내렸는데 탈영했을 때 당시 부대에 잡혀왔을 때는 살이 굉장히 뻐동뻐동했어요. 근데 군단 검찰서 구류장 갔다가 나온 후로는 살이 정말 헐쭉해가지고 뼈에 가죽만 씌워놨더라고요. 혹시 식단이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봤어요? 식단 나온 건 뭐 물어봤고 일을 엄청 한다. 아... 네, 그것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몸이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다시 군인소로 또 나갔어요. 군인소에 실려가서 보양하러 갔다? 네. 네, 그러면 탈영을 생각해본 적 있어요? 저요? 네. 아, 지금 처심 읽는 겁니까? 뭡니까? 제가 탈영했지 않습니까? 아, 활동부도 탈영했지 않습니까? 그렇네요. 저희 둘 다 탈영했네요. 이제 네. 탈영을 생각해본 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예 실제로 네 실제로 탈영을 했군요. 네. 그렇네요. 그리고 저는 무장 탈영을 했네요.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탈영의 수위에 따라서 네. 처벌받는 게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리고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탈영을 했느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데 북한군의 최근에는 너무 많은 북한군이 탈영을 했기 때문에 부대에서 장교들이 데리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데리러 가서 부모님들을 만나서 집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그 장교한테 뇌물을 많이 줍니다. 그래서 말을 잘 하고 아, 어떻게 좀 잘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. 네. 그러면 장교들이 데리고 와서 근데 하늘 씨 흥분하셨어요? 왜요? 말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. 아, 저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. 아, 그래? 오늘 커피를 엄청 마셨어요. 네, 아무튼 그 뇌물을 받고 부대에 돌아와서 훈육으로 이렇게 끝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탈영병이 너무 많아서? 네 맞습니다. 물론 부대마다 병사마다 다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네. 저희도 탈영했잖아요. 네. 저희한테는 어떤 처벌이 처리될지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.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대대장하고도 친하고 간부들하고도 친하고 그리고 간부들한테 시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말만 잘 맞추면 그냥 훈육으로 딱 끝나고 처벌 없고 제 위치에서 다시 군생활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근데 한훈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었거든요. 무장 탈영이잖아요. 그렇죠. 아마 저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재판을 받고 네. 그나마 좀 잘 된다고 하면 군 교도소 같은데 잘 풀렸으면 군 교도소 같은데서 죄에 대해서 자숙하면서 강제 노동을 했겠죠. 군대에 다시 복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그렇죠. 못하죠. 네, 그리고 살아서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좀 잘 안 풀려서 꼬였다 그러면 아마 군사 재판을 받고 총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네,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아예 왔기 때문에 네, 그런 처벌까지는 안 받았고요. 그러면 탈북행으로 탈영을 하다 잡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? 생각하기도 끔찍한데 정말 이건 처벌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까요?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이건 뇌물로도 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누구도 이렇게 커버스 주겠다고 할 지휘관이 없을 겁니다. 아 절대 없죠 이건. 네.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탈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? 한국에도 탈영병이 생기면 네. 그 처벌에 의해서 다 영창에 가게 되고 그리고 탈영한 만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네, 그걸 다 끝내야 전역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무장 탈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이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굳이 처벌의 수위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이렇게 북한 군에서 탈영하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